계획 중이라면 한번 살펴보고 조심하면 좋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믿고 산 항공, 숙박, 각종 입장권이 막상 해외로 갔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환불입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다시 해외에 가서 티켓을 사용하라라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입장권을 산 장모 씨. 일정에 맞춰 지난 8일 미술관에 찾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당일 방문을 했더니 무료 개방 날이더라고요. 입장권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입장권을 날짜를 지정해서 사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90일 이내에 사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재방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평생 한번 갈까 말까인데 제가 다시 우리나라도 아니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박물관을 위해서 다시 방문하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지난해 9월 같은 플랫폼으로 베트남 다낭을 다녀온 이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권을 미리 사뒀는데 여행 기간 내내 문을 닫은 겁니다. 환불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가까스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뭐 안 되는 사유도 없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10만 원 정도여서 소액이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플랫폼 측은 소비자 요청에 미진하게 대처해 죄송하다면서도 자신들도 중개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역시 예약 사이트 환불이 가장 많습니다. 예약 전 환불 규정을 따져보고 여행 일정을 짤 때 현지 사정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